유황 반갑습니다. DJ 민트칸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 신차가 나왔습니다. 크로노스 V1이 드디어 나왔어요. 저희 팀의 협조형님께서 크로노스 V1을 뽑는다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제 계정에 일단 먼저 기운을 쓰는 것보다 우리 협조형님 계정에 제가 또 제 기운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충전이랑 다 세팅해놨고요. 키보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있어서 간접 광고 가겠습니다. 스카이룸 GK104입니다. 감사합니다. 키보드는 스카이룸 GK104 프로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캐시 충전을 했는데 지금 제가 빙고를 바로 사버렸어요. 정확하게 5320 건전지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원 정도 금액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얼굴캠은 예, 지금 제가 약간 좀 부끄러워서 예, 오늘은 키보드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뽑기 누르시면 크로노스 홍기, 그 다음에 이거 뭐 황금 롤러봇인가? 아무튼 그 해가지고 V1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전드 카트 선택권 해가지고 있습니다. 레전드 카트 선택권에는 이번에 뭐 볼스블이 뭐 추가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900이라 적혀있죠. 이 900개까지 쓰는 동안 못 뽑으면 천장 시스템으로 해서 900개 되는 순간 그냥 차를 뽑을 수가 있어요. 물론 900개까지 갈 생각 없습니다. 들어가자. 자, 7번 스타트. 일단 초반은 뭐 시원시원하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일단 초반은 뭐 어차피 락이 걸린 게 없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번호가 잘 되고 있죠. 근데 자, 잠시만, 번호판도 무제한이 주네요. 네, 빙고는 딱 8개가 이제 남았을 때부터가 진짜 이제 진또배기이기 때문에. 자, 고양이 디즈니 무제한이 나왔습니다. 야, 빙고에서 고양이 디즈니 무제한 나온다? 네, 저 뽑았어요. 오케이, 확인. 다시 마이크 끌게. 2번. 자, 빙고 한 칸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1, 2, 3, 4, 5, 6. 뭐야, 락 풀렸네. 1, 2, 3, 4, 5, 6, 7. 8개가 남았었는데 벌써 락이 풀렸네요. 자, 이제 7개 남았습니다. 번호. 뭔가 느낌이 좋은데 지금. 20번. 자, 4개부터가 좀 잘 안 뽑혀요, 여러분들. 이럴 때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5개 정도 깝니다. 일단 210개 남을 때까지 일단 까요. 까보는데 뭔가 이제 딱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 이거는 진짜 안 뜰 것 같다. 이게 약간 28번이 떠야 되는데 29번이 뜨고, 5번이 떠야 되는데 6번이나 4번, 40번이 떠야 되는데 41번, 뭐 39, 27번이 떠야 되는데 28, 뭐 26, 이런 식으로 뜨면 이게 락이 걸린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미사일을 쏴줘야 돼요. 라이센스 들어가가지고 네 번째 거 클릭하고 로드마니를 저 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왼쪽으로 돌고 연타를 세 번 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친 다음에 째끼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미사일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락이 풀려요. 갑니다. 200개 남을 때까지 일단 까요. 200개 남을 때까지. 4번이 뜨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자, 일단 조금만 더. 하나 더. 자, 일단 200개까지. 자, 안 떴죠? 이러면 이제 다시 끄고 이 밑에 보시면 이거 클릭하는 거 있죠? 이거를 엔터키 누른 상태에서 존나 막 갈겨요. 이렇게 막 갈겨요. 진짜 이게 약간 뭐 하는 건가 싶을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아, 일단 해요. 일단 이렇게 제가 시킨 대로 해봐요.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딱 마이룸 왼쪽 거 누르고 들어가서 갑니다. 엔터. 12번. 자, 다시 이러고 한 10개 까봅니다. 이게 한 끗 차이로 빗겨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더 갈겨줘야 돼요.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죠? 아직까지는. 35. 35가 떴으니까 5번? 28. 28. 28. 14. 28. 31. 여기서 이제 상점 가서 여기 보시면 막 풍선 같은 거 팔거든요. 이거 하나씩 사줘요. 뭐야, 루찌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합성 가야죠.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뭐야, 아, 루찌가 없네. 재물을 바칠 수 없을 땐 밑에 아주 막 그냥 막 클릭해요. 밑에 거 렉을 겁니다. 렉을 걸고 갑니다. 30개. 4개 락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는 금방 후다닥 풀릴 수 있어요. 자, 38도 떴고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40번. 자, 41번이 떴죠. 다시 미사일 쏘러 가요. 3번 치고 1번, 2번, 3번 친 다음에 다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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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오픈 풀렸습니다.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40번이나 27이랑 28 중에 일단은 하나는 뜰 것 같아요. 27이랑 28 둘 중에. 자, 5번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뭐죠? 자, 이러면 하나 더 떠요. 보통 이제 짝수로 락이 걸려요. 짝수로. 자, 50번이 떴기 때문에 40번도 약간 노려볼 만해졌어요. 자, 이거 오히려 마지막 번호가 27, 28인가요? 저는 27, 28이 먼저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5번이 떴고 그 다음에 40번이 설마 뜹니까? 자, 38이 떴는데 다시 28 가나요? 아, 27 떴네요. 자, 27 떴죠? 자, 이제 두 개에서도 락이 걸립니다. 하지만 좀 까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200개 커트는 실패. 아, 근데 이 100개 중에는 하나는 떠줘야지. 와, 이거 너무하네 진짜. 미사일 말고 이번에는 랩타만 한번 하겠습니다. 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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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야 겠다. 맵타운 한번 해야돼. 이제 그거 뭐한다고 여기요? 맵타운 아니 우여기 안 보여. 아, 호잇! 뭐야? 제 해주고 어. 나갔어 이제 오픈. 락이 너무 세게 걸렸네. 어, 여기? 그렇지 이제 풀렸다. 오, 사실 나도 락 풀렸다. 락 풀렸다. 가자 와. 자, 이제 메모장 키겠습니다. 잉. 제발. 자, 떴습니다. 일단 이 38이냐 28 둘 중 하나예요. 28번일 경우 저 대신 찬이가 리액션을 할 겁니다. 3, 2, 1. 오, 뭐야? 어? 나 저거 왜 3 같냐? 그러니까 3 같은데? 3이다. 야, 우혁아. 아, 우혁이란다. 찬이야, 킹캐 빨리. 오? 오? 찬이야, 킹캐. 3, 2, 1. 아, 찬이야 킹켜. 아, 맞다, 잘생겼다. 아, 씨발. 찬이야 캠! 리액션은 지금 주먹쥐고 있는 김찬이, 코리아팀의 김찬이가 갑니다. 발사. 찬이야 캠! 진짜 이거 느낌 좋다. 이거 진짜 느낌 좋아. 페인트가 3, 2, 1. 진짜 네가 빡해서 안 뜬 거다 그거. 눈꽃님 어서 오시고요. 야야 찬이야 캔캔캔캔캔캔캔캔캔캔캔 찬이야 빡해하지 말고 진짜 이번엔 좀 뜬 모습으로 해봐 빨리. 3, 2, 1. 아니 현장 가기 전에 한 대 뽑아야 된다고. 재훈이 형! 그건 원장을 경험해보신 분들의 기준이에요. 아니 재훈이 형! 이러다가 진짜 떠난다니까? 유저가 떠나! 와... 와, 이제 까지지도 않네 이거. 끝내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뭐 일단 천장 시스템 덕분에 획득은 했고요. 이거 즐기찾기랑 해놓겠습니다 이거 참.